투자자들도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공급망 이슈 때문에 주가도 못 오르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 2021 서울 모빌리티쇼가 막을 올렸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뭐 수소차 이런 쪽으로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그리고 있는지 현장을 다녀온 김승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오늘부터 이제 전시회가 시작이 되는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다녀오셨는데. 네. 네, 제 2년 전이거든요. 제가 2019 서울 모터쇼에서도 다녀왔었는데요. 네. 불과 2년 만에 전시회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전 열린 서울 모터쇼에서는 소나타와 모하비 등 내연기관차 중심의 이제 신차가 전시회를 채웠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모터쇼가 아닌 모빌리티쇼로 이름을 바꾼 만큼 모빌리티 전반으로 전시 영역이 좀 넓어졌습니다. 모빌리티쇼로 진화한 만큼 참가한 완성차 회사들도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와 자율주행, 로봇 등을 전면 배치하면서 바뀐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반영했는데요. 이번에 참가한 완성차 회사는 현대차와 벤츠, BMW 등 총 10곳으로 이 중에 19종의 신차를 국내에 처음 출시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 중에 12종의 차량이 전동화 모델이라는 건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현대차 그룹은 대부분 전동화 모델로 부스를 채웠고 제네시스는 아예 전동화 모델만 부스에 채우는 등 친환경 차로 변해가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모빌리티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당사가 추구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비전을 한 곳에서 모두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전기차는 물론 자율주행, 로보틱스, 수소에너지, 신규 모빌리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모빌리티 파크라는 컨셉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예, 그러네요. 말씀하실 땐 잘 못 들었는데 서울 모터쇼에서 서울 이제 모빌리티 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많은 거를 의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차들, 전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였는데요. 친환경차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보시기에 좀 눈길을 끌었던 차가 있습니까? 네. 네, 일단 이제 국내 쪽으로 중심으로 먼저 보면 네. 현대차 그룹에서는 기아의 2세대 니로와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이 국내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기아의 니로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쇼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 공개된 모델인데요. 니로는 국내 판매가 적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을 이끄는 이제 효자 모델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유럽에서 판매된 니로는 7만 5천 대로 유럽향 시드와 스포티지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기아는 이번 2세대 모델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 라인업으로 꾸려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디자인 부문에서도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반영해서 이제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해냈는데 기아의 디자인 담당 임원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시죠. Our vision is to create electric mobility, electric sustainable mobility for all. As you know, the Kia Niro today is a very popular car. It's sold all over the world and is very affordable as an EV. And we want to continue that, but the new Kia Niro offers more. It offers better efficiency, it offers a better experience in the interior, and we believe as well, of course, a much more modern design. So, in that sense, our vision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is really sustainable mobility for all. 그 제네시스의 경우 8대의 차량을 전기차로만 구성해서 전시했는데 GV70 전기차의 경우 내년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제네시스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온 GV60와 G80 전동화 모델 등을 전시해 전동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친환경차 가운데 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건 전기차죠. 전기차와 관련된 현대 기아의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번 모빌리티 쇼에 참석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또한 이제 국내 출시를 앞둔 전기차 대표 모델을 앞세우면서 전동화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네.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시아 최초 3종, 국내 최초 2종 등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많은 5종의 전기차를 공개했는데요.
전시 주제도 전동화를 선도하다로 내걸었고 부스도 순수 전기차 모델로만 구성해 전동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토마스 클라인 벤츠 사장은 이날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더 뉴 EQS가 전동화에 대한 벤츠의 강한 적극성을 대변한다면서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의 입지를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We at Mercedes-Benz are aiming to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the electric age. For this reason, Mercedes-Benz is getting ready to go all electric by the end of the decade globally, where the market conditions allow. At this year's Seoul Mobility Show, we are showcasing a preview of various exciting current and future EV lineups, from compact model to performance luxury sedan to concept car. BMW는 세종의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미니 브랜드와 모터사이클 부문인 모토라드까지 모든 부문에서 전동화 모델을 선보였고 아우디 또한 Q4 이트론과 포르쉐와 마세라티 등은 고가 수입차 브랜드 역시 내연기관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세워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이 친환경임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이번 모빌리티 쇼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에서는 전기차에 힘을 좀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기차 하면 우리는 뭐 테슬라를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따로 노니까 이런 데 참여를 안 할 것 같고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거센 추격과 주도권이 눈에 보입니다. 전기차 얘기하셨고요. 다음 또 키워드가 자율주행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그 모빌리티 쇼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도 볼 기회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 가운데서는 현대차 그룹만 유일하게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예. 자율주행차는 이제 나라마다 법규와 그리고 교통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변수가 많아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현대자동차는 해외에서 공개됐던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국내에 처음 소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일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을 장착해 복잡한 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모습을 이제 처음 공개했습니다. 주행 모습 한번 보시죠. 차량이 다소 많은 상황에서도 주변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차로 변경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차로 변경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유턴 시에는 전방 차량과 더불어 함께 유턴하는 차량까지 고려하여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행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때마다 차가 스스로 주행 환경을 바뀌는 모습을 보고 이제 현장에서는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도심을 누비는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도심 공유형 모빌리티를 형상화한 엠비전 X와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미래형 에어백 등을 선보이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동화가 앞서가고 있고 자율주행이 좀 뒤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대부분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후에 전동화 시대를 예견하고 벌써부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아직 도로를 달리는 차량 대부분이 직접 운전하는 내연기관 차지만 이미 전동화와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서울 모빌리티 쇼,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다니시고요. 투자자들도 미래 자동차, 자동차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